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써 4월이에요, 예진씨.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로 봄이 왔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졸린 거 보니까 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른해지면서. 맞아요. 자, 나들이 떠나고 싶은 그 설레는 시기죠. 이 예진씨는 과거 이맘때쯤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맘때쯤에 뭐 벚꽃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벚꽃축제 혹은 뭐 벚꽃 거리를 찾아간다거나. 제가 보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그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왜냐면 벚꽃 필 때가 딱 중간고사 기간인데 벚꽃 축제 저는 대학교 때 거의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자 그럼 벚꽃이 휘날리는 4월의 과거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떠나보실까요? 2003년 4월 1일 만우절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의 유명 영화배우이자 가수 장구경 씨가 세상을 떠난 건데요. 홍콩의 한 호텔 24층에서 투신한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장구경은 국내에서는 영화 영웅본색으로 이름을 알리고 영화 아비정전으로 만보춤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 저 장면 저도 알아요. 아, 이거잖아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 저도 그 아비정전 영화 봤거든요. 네, 아, 보면서 절로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1993년엔 패왕별이가 제46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아시아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배우의 모습 이면에 외로움과 스트레스도 컸는데요. 장구경은 유서를 통해 마음이 피곤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피곤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뭔가 유서도 한 편의 시처럼 남기셨네요. 평소에 우울증이 좀 있으셨나? 맞아요. 그리고 그 동성 연인과의 문제로 개인적인 고민이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해피투게더에서 동성애를 연기한 그는 실제로도 17년간 사귀어온 동성 연인이 있었는데요. 다른 동성 연인과 사이가 깊어져서 고민하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지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고 우리 돈 수백억 원 규모의 유산은 동성 연인에게 상속됐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96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무장공비를 난파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고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를 납북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끌어올렸던 1968년. 이들을 경계하기 위해 4월 1일 일하면서 싸우자라는 모토 아래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습니다. 무려 164만여 명 규모의 인원으로 지역 방위체제를 확립했는데요. 같은 해 5월엔 전국의 지역과 직장 예비군에 무기가 지급됐고 1971년부터는 군에서 예비군의 교육과 훈련을 전담하며 전력 강화가 가속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향토 예비군이 아니라 예비군이라고 하잖아요. 명칭은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향토 예비군에서 그 지금 사용하는 명칭인 예비군으로 바뀐 건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이에요. 정말 최근이네요. 그렇죠. 자,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면서 향토 예비군은 예비군으로 향토 방위 작전은 지역 방위 작전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 예비군의 활약은 국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는데요. 1968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1998년 남해안 반잠수정 사건까지 예비군은 90번 넘게 연인원 40만 명이 동원돼 작전에 참여했고 특히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는 추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원율이 무려 85%에 육박하는 예비군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국가안보의 주춧돌이자 대한민국 평화안보의 핵심 전력 예비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방위에 헌신하는 예비군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4월 1일의 다른 역사로는 1976년에 아이땡을 만든 사과사 아시죠? 네, 네. 알죠. 그 회사가 창립되기도 했습니다. 오, 만우절에 창립을 했네요. 맞아요.
이 사과사는 컴퓨터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컴퓨터라고 하면 커다란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만 그 산업용으로 이 생산할 텐데, 그때도 PC를 혼자서도 뚝딱뚝딱 만들어주던 그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분한테 스티브 잡스가 사업을 제안해서 이 사과사가 시작이 된 거죠. 이 잡스의 안목이 남달랐던 거죠. 그러네요. 제가 이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투자를 좀 했더라고요. 아이고, 아쉬워라. 그리고 2001년 4월 1일에는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이 합법인 나라가 생겼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진 네덜란드인데요. 동성 결혼 합법화가 시행이 됐죠. 아니, 근데 현재는 동성 결혼이 합법된 그 국가들이 많죠? 꽤 있죠. 지금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3년에 김종광수 씨와 김승환 씨가 동성 혼인 신고를 허용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던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모두 기각을 했지만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1938년 4월 1일에는 또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날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됐습니다. 아, 이때 당시 숟가락, 젓가락까지 모조리 빼앗아갔던 그 그렇죠. 시절. 네. 네. 국가총동원법은 일본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공포한 전시통제체제의 법령인데요. 일본은 이런 수탈 행위에 대해서 국가총동원법의 근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지금이라도 이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과거로 달려봤는데요. 저희와 함께한 뉴스 역주행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